이렇게 지냅니다. 오늘의 TMI 너무 덥고요. 심심하고요. 아니, TMI가 아닌가? 내가 심심하다고 했어. 오늘은 뭐 할 거냐? 오늘은 뭘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딱히 안 나서 또 찾아온 거예요. 오늘 에너지가 약간 로우 에너지네요. 전 밤이 좋습니다. 그래, 그거 하자. 밸런스 게임 합시다. 밸런스 게임. 좀 질문 좀 던져주세요. 심심해. 스윗. 저는 맥주 더 좋아합니다. 이거 되게 어렵네. 이거 저는 바닐라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출은 보고 싶어도 못 보기 때문에 일몰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스, 얼음. 요즘 게임이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 재미가 없다기보다 많이 안 해서 박싱 하겠습니다. 박싱. 좋아하는 거야? 너요, 너. 너, 당신, you. 머리가 갑자기 산발이 됐네. 저, night. 그냥 깻잎을 먹지 말자. 응? 요즘엔 솔직히 노래 부르는 것보다 춤추는 게 더 재밌는데,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땐 노래인 것 같아요. sing. 저 지금 블랙 맞죠? 저는 요즘 파란색이 좋아요. blue.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다시 태어나도 방탄소년단으로 태어나야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윈터, 지금도 너무 더워요. 진짜 땀이, 방금 좀만 움직였다고 땀이 터져가지고. 윈터! 겨울 간다, 이제. 망했다. 저는 비 오는 걸 좋아합니다. Rain. 저 로맨틱 영화요. Romantic. 무조건 삼겹살. 저요? 저는 백이진이요. 아, 어렵다 이거. 저는 카게야마? 저는 피자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바나나우유 안 먹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피자 먹을 수 없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Lights off. 뭐 이거 되게 질문이 이상한데? 그 민트 초코가 낫냐? 초콜릿 라면이 낫냐? 이거 아니에요. 민초가 낫죠. 저 민초 좋아합니다. 어두운 머리색. 사랑해. 저는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벚꽃. 과거로 갑니다. 커피. Purple you. 진짜 나가서 먹고 싶어요. 배드민턴. Milk. 김밥. 아, 이건 무조건 무대 위죠. 저는 바다가 좋습니다. Run, run, run. 지금 질문들이 오는 게 진짜 뻥 안 치고 진짜 다 비슷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신박한 걸 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웃긴 거. 소주 talking on the phone. 이거는 무조건 눈물이 다이아로 변함이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 되는 거잖아. 맨날 울겠다 이거. 물 마시면서 맨날 울어야지. Blub. Smooth like 바다. 5 years old V or 70 years old V. 오. 저는
5 years old V. 저는 원하는 몸매요. 둘 다 진짜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우주여행? 저는 샤워 안 하고 못 살기 때문에 평생 청소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와, 이거 되게 어렵죠. 저는 산에 다섯, 맞선 하나. 와, 제가 꿈을 꿨는데 나는 꿈이었어요. 진짜 엄청 자유롭게 나는 꿈이었는데 진짜 진짜 행복했거든요. 와, 그래서 저는 텔레포트 할게요. 저는 전 찍먹파입니다. 변경 또는 도시. 일단 변경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지는 건 되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변경하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화난 호비 형 대 화난 지민이 형. 뭐가 더 낫냐를 선택한다면, 저는 긴 머리 하겠습니다. 오로라를 실제로 보지를 못했는데, 오로라 보고 싶어요. 오로라. 불가능. 저는 고기만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된장찌개. 아니다. 된장찌개. 이거는, 가끔씩 시간을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 있어요. 진짜 피곤할 때, 좀 자고 싶을 때. 그래서 freeze time을 선택하겠습니다. 둘 다 좋아하는데 어묵보다는 떡볶이 더 좋아합니다. 시혁이 형. Euphoria.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있기. 긍정적. 이거 제가 우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알코올은 포기는 못하기 때문에 알코올 가겠습니다. 요리해서 먹기. 이거 무조건 하루 동안 먹기지. 살 안 찌면은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지.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항상 최신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신 갑니다. 저 더운 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남극에서 에어컨. 으쨔. 저는 남준이 형의 두뇌 선택하겠습니다. 남준스 브레인. 타이타닉. 저는 저 라면을 포기할게요.